어우 씨. 이건 뭐. 가만 있어봐. 여기에도 넘어온 거지? 이게 오히려. 네. 와, 이거. 대기로 다. 우와. 이 차량은 BMW F10 520D 차량이에요. 입고되기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타이밍 체인 리콜 후에 그 터보차저 인터쿨러 쪽에 오일이 많이 고여 있고 터보차저의 유격이 심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견인해서 입고가 되었는데 바닥에 잠깐 시동 걸었는데도 이렇게 오일이 떨어져 있어요. 멀쩡하게 굴러 들어갔었던 차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뭐 원래 멀쩡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증상을 모르셨던 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체인 교환 후에 빵! 리콜로 체인 교환 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요 아래쪽에 오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어요. 이 오일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아래쪽에도 이 오일들은 지금 추측컨대 인터쿨러, 아이고 여기 인터쿨러 호스를 빼놨구나. 센터에서 지금 입고 될 때 이게 보면 인터쿨러 호스를 빼서 입고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이기가 힘드네. 아, 인터쿨러 호스를 이렇게 빼놨어요. 빼는 이유는 여기서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오나 봐요. 한번 일단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일단 흡기 쪽에 구멍을 입구를 열어주고 한번 안쪽을 들여다볼게요. 여기 보면 터보 임펠러의 상태가 보이는데 눈으로 봤을 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와, 이 터보 유격이 엄청난데요? 아, 이거 뭐 너무 심한데? 개수났네. 아, 짜증. 어휴. 아무튼 보이시죠 이거? 이 임펠러 유격이 이 정도가 심하고 이 정도 유격이라면 터보에 윤활이라는 오일이 흡기 쪽으로 넘어가고 배기 쪽으로도 넘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터보에서 넘어가는 오일로 인해서 그 오버런 현상, 인터쿨러를 통해서 흡기로 넘어가니까 엔진의 오버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오버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발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터보 쪽에 인터쿨러 호스를 빼놓고 견인을 시켜준 게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봐요. 혹시 모를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쿨러 호스를 빼놓은 것 같아요. 이 상태라면 주행하다 급발진으로 정말 큰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오일을 머금었던 그런 영상, 오일을 머금어서 문제가 생겼던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증상으로 보여져요. 현재 이 차량은 그래서 터보차저를 교환하고 신품 교환하고 DPF는 당연히 뒤쪽으로도 오일이 넘어갔을 테니까 DPF 클리닝도 해야 되고 인터쿨러도 클리닝해야 되고 흡기 클리닝까지 병행해서 모든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품을 먼저 알아보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으니까 아래로 오일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오일이 없겠는데 이거? 이게 지금 인터쿨러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 이거 진짜 오버런 하겠어 잘못하면. 차량에서 탈거한 DPF는 이렇게 클리닝 작업을 거치는데 이 클리닝을 하는 것 같으니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넘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DPF 자체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이거 진짜 오일이 엄청나게 넘어갔네.
이게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엔진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나서 AS 센터로 들어갔더니 체인을 바꾼 거야. 아, 센터에서? 그리고 체인이 리콜이니까 체인을 바꾸고 나서 연기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쇠 갈리는 소리가 터보가 나가서 나는 소리야. 저 축이 엄청나게 흔들리거든. 자, 요 흡기 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은 여기가 이미 다 깨져 있어서 이 터보 입구 쪽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이고, 입고 전에 일단 견적을 물어보시고 작업을 들어간 건데 계속 추가네. 이거 여기도, 이것도 다 깨졌네?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사람은 프랭크 리네나 옆에 이 물뽕 덮개인가? 아, 걔 바꾸면 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일도 많이 새더라. 이거 지금 그 따로 나와. 예, 네, 이게 까딱까딱 놀아요. 갈아야 돼 그거. 지금 돌고 그냥 손으로 해도 돌고. 그거 되게 잘. 지금 이거 따로 부품이 나오니까 주문하면 돼. 빵. 와우. 봤어? 네. 상태? 완전 날개 다 저거 됐네. 이게 오씨, 완전히 날개는 이미 양쪽 끝에가 다 갈려가지고 쇠가 다 썼어. 그러니까 아마 쇠 갈리는 소리 났다는 게 이 터보가 닿아가지고 났었던 소리 같고. 이게 유격이 이러니 오일이 넘나들지 뭐 일로. 어우 씨, 이건 뭐 가만 있어 봐. 여기에도 넘어온 거지 이게 오일이. 네. 와, 대기로 다. 우와, GPF 쪽도 이러니 씨. GPF가 얘도 날개 갈린 거가 아닌가? 갈렸겠지. 이게 지금 유격이 똑같은데. 아, 학기랑 배기가 유격이 거긴 더하네. 그러니까 오일이 그 사이로 다 넘어가 버린 거지 뭐. 터보는 이게 순정과 동일한 터보고요. 꼭 N47 같은 경우는 미츠비시 터보로 나와요. 제뉴인 파츠. 이제 한번 열어봅시다. 터보 새거 깔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제 차도 새 터보를 끼니까 아주 성능이 좋아져서 터보는 무조건 새거죠. 리빌트 안에 터보는 물어보지도 말았어요. 터보 리빌트 안 합니다. 신품 터보고, 이 신품 터보에 미츠비시 제품이 들어가고요. 520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통 BMW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를 삭제해 놓은 터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 제품이긴 하지만 순정 터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격 당연히 없고요. 위아래 유격도 없고 터보 임펠라도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기존 터보를 다시 한번 보자면 기존 터보의 임펠라 상태, 신품 터보의 임펠라 상태. 임펠라가 깔끔해요. 깨끗하죠. 요 갭도 상당히 커요. 터보 벽과 날개의 갭도 굉장히 큰 편이고 얘는 그 사이의 갭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러면 이 정도의 유격이 있었다면 임펠라는 터보 벽을 계속 긁으면서 소음을 낼 수 있었고 당연히 출력도 요 사이에서 나오는 그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출력도 저하가 됐었겠죠. 근데 이제 운전자분은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AS센터에서 그 타이밍 체인을 리콜을 해드리고 차에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인터쿨러를 세척하고 그러고서 출고를 한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터보를 교환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고지를 해드리고. 이게 처음에 최초 소리는
아마 제가 봤을 땐 터보 이 임펠러의 유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신품 터보 장착하고 인터쿨러는 세척하고 그리고 DPF는 클리닝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부수적인 부품들 요거는 안 바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용적인 소모가 당연히 클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견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지만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정비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뚜껑에서도 오일이 지금 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추가로 부품을 주문해서 교환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DPF에서 나온 이 걸러지는 오일 양이고 지금도 계속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엔진 쪽 캡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면 오일 누유가 자주 있는 편이에요. 요거랑 지금 요거 인터쿨러 호스 요 호스가 플라스틱이 깨져서 신품 준비했고 문제는 이제 뭐 캡이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하나 먼저 껴놓고 내일 물건 오면 나머지 같이 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품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이렇게. 아, 내일 온다고요? 내일 면접 보러 온다고. 우와 대박. 잘해줘야겠다. 뭐라고? 한 살 올려서 얘기해서 형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야. 아 이 미친 거 입사 후. 아니 이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네. 병장일 때 신병 들어왔을 때 네. 주말에 네? 추리닝 있잖아. 신병 추리닝을 입은 거야. 아? 그리고 그 신병 들어온 애가 후반기 맞고 왔으니까 아? 내 동기라고 거짓말을 했지. 그래서 주말 내내 걔가 나한테 반말을 쓰고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내 복장을 보니까 말년 병장인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벌 떨더라고. 말년 병장. 말년병장이었어 그때. 힘도 없는. 자, 쌩쌩한 터보 신품 터보를 장착하고 오늘은 장착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동을 걸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죠. 걸려 그런다고? 집에 가야 돼. 배고파. 지금 이 카메라가 흔들려. 떨려. 아씨 춥다. 한국인은 밥시간을 잘 챙겨야죠. 25살? 아 저요? 아 이제 나이 먹는 거 싫어졌어요. 그냥 24살 할래요. 저 심어 원래 자발탱이 없죠. 응? 자발탱이 없죠. 25이요? 약간 솔깃한데 형 소리 들으면서 일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날이 올까요? 아니 좀 있으면 붙는다는 한 살만 구라치면 돼. 아 제가 또 거짓말 잘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 담배도 끊는다 그래놓고 아, 안 끊고 딱 걸려버렸죠. 숨어서 피는 거 딱 걸려가지고 내가 그 동영상 넣을 거야 유튜브에다가. 안 놀래네? 자주 놀라. 기장님 특유의 그 조일 때 하는 뭐라고? 반전에서 나오는 그 반전.
뒷펠프를 청소하고 지금 안에 내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거기 약간 녹은 거 아니야? 아니구나. 네. 지금 상태가 괜찮네요. 지금 청소는 마무리하고 조립해야 되겠어요. 신품 터보랑 뒷펠프를 다 장착하고, 뒷펠프는 클리닝 열심히 해가지고 장착을 했고, 지금 이제 인터쿨러는 안쪽에 머리야 고여있던 오일들 청소하고 지금 차량에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잘 되겠지 이제 뭐. 오일을 하도 쏟아가지고 양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일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시동 걸어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청소 다 했으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오일 얼마나 있었을까?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게이지 거의 끝에 찍혀요, 밑에. 아, 그러면 한 1리터 좀 넘게 좀 모질란 상태였네. 엄지장 소렌토 영상 오늘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응. 그거 진짜 불 날 뻔했었는데. 불이 났으면은 기아에서 해줄까요? 안 해주지. 그죠? 그냥 원인 미상하고 자차 처리해야 돼요. 그러지 뭐.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소비자 보고 입증하려면. 그거 내가 봤을 땐 불 나면 100%인데, 솔직히. 진짜 불 날 뻔했어. 머플러. 아, 머플러. 머플러가 이게 개조한 건데요. 뒤에 듀얼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헐겁게 그냥 덜렁덜렁 거리는 거 다 맞춰가지고 꽉 쪼아졌어. 여기가 이거 큰 걸 놔가지고 쪼그라 놓지 않아서 덜렁덜렁. 뭐? 한 3리터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한 3리터밖에 안 나오는데. 다 인터쿨러랑 DPF로 들어갔던 거 아니야? 담배 피다 걸린 느낌이 어때? 기분이? 짜릿하죠. 짜릿해? 이제 금연수당 준 거는 개어내야지. 약속은 뭐 약속이니까. 돈 받고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해봐야죠. 좀 나긴 나네. 처음에는 좀 날 거야. 뒤에 연기 안 나? 아직 머플러에 좀 남아있는 오일들이 좀 연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버런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제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연기가 좀 나도 운행을 하면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머플러에 오일이 고여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은 이게 좀 한동안은 오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타는 연기가. 주행을 한 바퀴 하고 나면 좀 나지긴 할 텐데 한 2, 3일 정도는 매연이 아마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터보가 완전히 고장 났었던 상황이라 머플러에 오일이 고여 있었던 거죠. 아이고, 끝났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연기 좀 빼주고 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